저는 거짓말하는 남자. 아, 거짓말하는 남자. 김준호. 아, 거짓말하는 남자. 김준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얘기 다시 한번 이번에 끊어야겠다. 이거 사실 여러분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봐봐. 마마무가 이제 지민이 입장이야. 아, 네. 이 얘기 또 꺼내면 안 돼. 꺼내봐봐. 네, 난 형님 집에 제주도에 가서 술을 먹다가 지민이한테는 좀 안심시키려고 지민이 일찍 자게 하려고 10시 정도에 나 이제 잘 거야. 딱 끊고 형님 지민이 자니까 한 잔 더 하시죠. 아니야 그렇게 그게 먼저가 아니죠. 응. 아니야 그렇게 그게 먼저가 아니죠. 응. 전화가 왔어? 응. 형님 야, 왜? 저 잠깐만 자는 척 좀 하고 있어. 잠깐만 자는 척 좀 하고 있어.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아니, 내가 이제 나한테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형 맘카페에서 나 죽일 놈이야 지금. 와 맘카페. 아 나 진짜. 아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대요 치고받고. 에이 참.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 뭐 나쁜 건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한 번이지만 이 한 번이 여러 번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상황이 됐을 때 아 얘가 또 거짓말하나?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신뢰가 그 얘기, 신뢰가 이제 맞아 신뢰 얘기 그리고 이거야. 나 지금 재훈 형이랑 술 먹어. 재훈 형 바꿔줄게. 막 재훈 형 바꿔줘. 그거 됐죠. 응 취해서. 취해서 막 옆에 야 우리 형 바꿔줄게. 야, 괜찮아. 그러면 왜 만나요 그렇게 할 거? 그럼 왜 만나요 그렇게 할 거? 아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토크가. 이게 아 진짜 이게 아 진짜 오케이.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탁재훈 선배님이랑 노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닐까? 노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닐까? 내가 보니까 그거더라고. 왜냐면 음지의 영향을 자꾸 받는 그건 거 같은데. 쓸데없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내가 그 이유를 네. 반성하고 그쵸. 진짜로 이형하고 이제 안 논다고 하고 다음번에 통화해서 안 논다고 할까 이렇게 아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더라 그러다가 네. 집에서 재워줘 좋은 술 줘 먹을 거 맛있는 거 줘 근데 나랑 안 논다고요? 이게 난 무슨 독박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이게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 제주도 오지 마 오지 마 안 가나